나한테 뭐 또 보고할 일 없어요? 네? 정 실장, 나를 대신해서 여러 가지 챙기느라 바쁜 건 알겠는데 준표가 그렇게 호락호락한 애가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방심하게 아직 이르다는 거 몰라요? 죄송합니다. 제가 소홀했습니다. 당장 알아봐요. 네, 회장님. 애쓴다. 이제 너네 동네로 돌아가지 그러냐? 이게 다 독립 야생 적응 훈련이라고 했잖아. 야, 아침 저녁으로 기사 차 타고 집에 가서 옷 갈아입고 밥 시켜 먹으면서 뭐가 독립이고 어느 대목이 야생인데? 아, 잠자잖아 잠. 바퀴벌레, 빈대 벼룩이 장렬하는 코딱지만한 방에서 이 긴 다리 접어가며 고생하는데 뭘 더 바래? 누가 그러래? 아무도 너한테 그런 거 안 바랬거든? 사서 고생하지 말라고. 너 진짜 안 가르쳐줄 거야? 뭐? 아, 내가 뭐 프라이버시가 궁금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다 오빠 같고 보호자 같은. 야! 저게 또 사람 말하는데. 야! 어, 금강산 학생이십니까? 네, 제가 금강산인데요. 이리 오시죠. 어디 한번 마음껏 먹어봐. 준표 형님? 맛있냐? 많이 먹어. 지우 선배, 어쩐 일이세요? 잔디네 갔었는데. 아, 아직 모르셨구나. 잔디네 이사 갔는데. 이사? 조용하니까 되게 신경 쓰이네. 야! 너 왜 안 켜져? 야!
정실장, 난데 이거 왜 안 켜져? 아, 뭐긴 불 말이야, 불! 지금 불이 안 켜지잖아! 아, 빨리 와서 어떻게 좀 해봐. 빨리도 왔네. 네, 여기 있다. 아, 너, 씨! 아, 이거 노라고, 씨! 아, 좀 봐봐, 씨. 아, 좀 봐봐, 씨. 아, 좀 봐. 누구세요? 안녕? 에이요. 아, 선배. 아, 어떻게 된 거예요? 금지한 뒤 이사했다고 해서 집들이 하려고 왔지? 집들이는 주인이 초대해 주는 거거든요. 근데 정말 이런 데서 둘이 사는 거야? 보기보단 괜찮아요. 조용하고 안전하고 또 방값이 되게 싸거든요. 거의 공짜. 그런데 준표. 실례합니다. 누구지? 금주한테 인기 좋네. 잠시만요. 누구세요? 누구세요?
어떻게 하길. 너희들을 이 한밤중에 여기서 보게 되다니 정말이지 내 눈을 의심하고 싶어. 준표는 여기 없는데요? 내 아들이 어디서 뭘 하는지는 나도 안다. 무슨 용건으로 오신 거죠? 어른이 찾아왔으면 먼저 인사부터 하고 자리를 권하는 게 예의라는 것쯤은 서민도 알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래서 가정교육이 중요하다는 거야. 그럼 안으로 들어가시겠어요? 됐어요. 그런 집안에 발을 들이느니 차라리 여기 있는 게 낫겠어.